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3월 11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전과 오후 시간에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고, 오늘 장중 공개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한국경제TV와 온넷 홈페이지로도 많이들 접속을 하셨고, 유튜브로도 많은 시청을 해 주셨는데요. 시장 자체에 대해서 분위기가 좀더 좋았다면, 좀더 유쾌하고, 웃으면서 진행을 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오늘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는 바람에, 항상 걱정을 좀 덜어드리고자 했던, 공개 방송이었는데, 걱정이 덜어지셨나 모르겠습니다. 괜히 제가 좀더 걱정을 안겨드린 건 아닌가 하는 후회도 한편으로는 좀 됐었고, 하지만 시장을 좀더 냉정하게 볼수 있는 부분 자체를 말씀드렸다고 판단을 하고요. 무작정 하락하는 시장에서 사실 어느 정도의 기준 자체를 마련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 기준을 잡는 그런 공개 방송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도 좀더 힘을 내시고 그 기준을 따라서 한번 시장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누구에게는 지금 이것이 상당한 위기가 될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금의 이 순간이 엄청난 기회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사고에 대한 전환, 그리고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기준, 그것을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성립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상로의 상상 이상이 7주 동안 누적 수익률 100%를 달성을 하면서 프로그램이 마감이 됐고요. 달성을 안 했었어야 돼요. 그래야지 프로그램이 유지가 됐는데, 너무 빨리 또 달성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공개방송 기념으로 저희가 스마트밴드 할인 이벤트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1개월과 2개월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오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여기에 대한 페이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면 결제에 대한 부분 자체도 나와 있죠. 좀더 시장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더 시간적인 부분을 더 할애를 해서 좀더 특별하게 지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순간에서도 좀더 믿고 의지하면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페이지 자체는 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구매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2분기 주도주를 선점하는 법, 네. 물 주제로 오늘 공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가능하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한번 같이 알아보실 텐데요. 뭐 오늘 하루 종일 뭐 얘기를 했던 것이 뭐 중국, 그리고 바이오 관련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 하락 마감을 했는데 0.94% 하락 마감했고,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2.25%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럽 증시가 대부분 다 반등이 좀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돌발 악재 관련해 가지고 일시적인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부분 자체가 지금 다시 한번 더 증시에 대한 유동성과 상당히 뭐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환율이 1192원 22전을 현재 기록을 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다2% 또는 3%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부분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 잠깐 한번 같이 보면 미국 증시 반등했지만 점점점 이렇게 적어놨어요. 말 그대로 미국 증시가 긍정적인 반등을 했지만, 그에 따라 가지고 좀더 탄력을 붙이질 못했거든요. 자, 미국 증시부터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장중에 낙폭도 컸죠. 변동폭이 하단으로 갔다가 다시 상승을 한번 올라오면서 변동폭도 상당히 크게 나타났고, 실질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이 25,250포인트에 대한 저항을 과연 한 번만에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을 좀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우리가 주봉 잠깐 보시면요. 이때까지 지지가 꾸준하게 나타났던 다중바닥 형태를 띄었던 자리가 바로 이런 25,300포인트 정도가 다중바닥 형태를 보였고, 여기에 대한 지지를 밟고 반등을 올렸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이 포인트를 넘어서 올라와 버리면 그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될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오히려 빠져버린다면, 여기에서 맞고 빠져버린다면 그때는 추가적인 이탈이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의 현재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좀더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경기 부양책으로 단기간에 올라오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경기 부양책을 쓰더라도 저는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미국 증시에 대한 반등을 좀더 확인해 보자. 거기에 대한 지수 포인트는 한 25,250에서 25,400포인트 그 사이 부근이 될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기억을 하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봉상의 요 자리가 훨씬 더 중요하죠. 요 자리에 대한 돌파 여부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로 잠깐 넘어가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무서운 한국 특수 효과. 유독 대한민국만 이렇게 적어놨었는데, 요 글과 마지막 글을 합쳐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농담 삼아 말씀드렸던 것이, 시장은 돈이 상당히 많다. 시장은 돈이 없는 게 아니다. 다만 내 주머니 안에만 돈이 없을 뿐이다. 그런 농담 삼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뭐 오늘 시장을 봐도 저의 그 농담이 진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1조. 사실 우리가 1조라는 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인데, 요즘 부동산 가격이 하도 올라가지고 이제 감이 안 오죠, 사실 1조라는 금액이. 1조를 오늘 순매수로 보였고요. 거기에 지금 오히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매도를 나타냈습니다. 7천억 정도 지금 현재 매도를 하는 부분이었고, 거기에 투시는 또 매도를 했고요. 거기 연기금 또한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만 유독 지금 현재 상당한 매수를 현재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자체가 앞으로에 대한 변화가 또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는데요.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내에 대한 경기 부양책을 조금 기다리는, 경기 부양책을 유도하는 그런 매도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보면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도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이 하락은 했지만 하락을 잡아줄 수 있는 뭔가에 대한 변화, 경기 부양책은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전일 공매도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일시적인 제한적인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매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오늘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적출 기준, 공매도를 한마디로 이제 금지한 건 아니고, 공매도에 대한 과열 종목 지정을 하는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정이 되느냐, 그런 추가적으로 신설도 했고요. 거기에서 지금 공매도에 대한 거래 대금이 평소 때 6배 이상이 튀면 우리가 공매도를 지정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3배로 낮추겠다. 한마디로 좀더 많이 잡아내겠다는 거죠. 그런 의심 시도만 있어도 잡아내겠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의심 시도만 있어도 잡아내겠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5배였는데 이제 2배 이상만 돼도 잡아내겠다. 하지만 지금 시장 자체는 어때요?
그리고 금지 기간을 10거래일로 열흘로 늘렸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이것을 뭐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다시 한번더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버리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였고,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 대한 경기 부양책이 너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미흡하다라고 좀볼수 있다는 거죠. 좀더 적극적인 뭐랄까 이제 정책 자체가 필요로 하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이렇게 공매도에 대한 과열되는 기준을 완화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뭐 이거를 금지시킨 게 아니고 그냥 일부 완화만 시켜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좀더 적극적이고 좀더 적극 그 뭐랄까 이제 좀 확실하게 좀 기준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 주식 투자자분들의 대부분은 정부의 좀더 강력한 그리고 좀 선제적인 조치를 바라고 있는 거지, 그것이 공매도를 완화시키는 걸로 인해서 증시를 잡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괜히 또 푸념밖에 더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결책을 제시를 해드리는 방송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뭐 여기에 대한 상당히 약한 정책을 펼쳤다면 그 뒤에 저는 반드시 뭔가가 나올 거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지금 한국은행 측에서도 4월 9일이 우리가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날이라고 했는데요. 그 이전에 뭔가에 대한 중대 결정을 하지 않을까 해줬으면 좋겠다.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그 자리 자체가 이제 바닥을 다질 수 있는 가장 큰 요건이 될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장을 잠깐 보시면 외국인들을 사실 우리가 매수를 해주세요라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코스피라는 물건을 판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이 물건을 팔수 있을까요? 뚜렷한 모멘텀 자체가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방역 잘해요. 먹힐까요? 안 되죠. 우리나라가 공매도 좀 완화돼가지고 하방이 좀 닫아질 수 있어요. 웃겠죠. 이러겠죠. 응? 그런 걸로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조금은 외국인들에 대한 투자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정책들, 그런 부분이 좀더 필요한 시기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 오늘 시장에서 조금 드러났던 것 중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바로 환율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자, 이 환율 자체가 유튜브를 꾸준히 시청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여기 사이에서 원화가 약세 기조로 보일 때, 그리고 엔화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때, 여기 환율에 대한 종목군들,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엄청나게 좋았었습니다. 지금 엔화가 다시 한번더 엔고 쪽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여기에 대한 환율 자체가 다시 한번더 바뀔 수 있는, 다시 한번더 원화가 상대적인 약세로 갈수 있는 부분까지 왔어요. 여기에서 좀더 한국은행 측에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해요. 만약에 2월 27일 날 우리가 금리 인하를 했었다면 이미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번에 또다시 아무것도 없이 넘어가 버린다면 다 잡은 일본에 대한 산업을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는 그런 허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봐요. 지금 엄청나게 붙었고 여기서 경기부양책 한 번만 쓰면 곧장 이게 역전됩니다. 골든크로스 발생하면서 우리가 환율에 대해서 원화 약세 기조를 보였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바닥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거예요. 오히려 그런 종목군들이 골든크로스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진다면 그것이 엄청난 기회가 될수 있거든요. 환율이라는 것은 방향성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다시 한번 더 이런 것들 역전되지 않거든요. 이것이 경기 사이클에 의해서 최소 그래도 한 3, 4년을 움직입니다. 똑같은 방향으로. 지금 여기 넘어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정부 관계자들도 충분히 저는 보고 있다고 판단해요. 거기에 대한 변화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제가 오늘 방송 중에 1900포인트 전후로 어느 정도 바닥 위에 한번 형성될 것이다. 오늘 딱 1900포인트까지 한번 내려오고 지금 반등을 조금 붙였는데요. 내일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겠죠. 네,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데 이 기술적 반등이 제한될 수 있어요. 정부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 기술적 반등을 좀 더 강하게 붙이기 위해서는 뭔가 외부적인 요인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반등을 붙였는데 금요일이나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다다다음 주나 정책이 발표된다. 그냥 그때 우리가 강하게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내일 시장에서는 개별주적인 부분에서 반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오늘 조금 과하게 하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투자분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셨던 것이 ALCR, 그 항암학회 관련, 세계 암학회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일정이 연기가 됐습니다. 원래는 4월 24일에서 29일까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예정이었던 요 자리 자체가 연기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언제 연말에 뭐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더 재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건 확실하게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가 이 부분으로 인해서 여기가 이제 암학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임상 보유 전까지 전임상 단계까지의 기업들이 많은 발표를 합니다. 여기 이후로는 이제 종량학회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여기 전까지는 기술 이전 관련된 기업들이 이 암학회, AACR 관련해서 많은 기대 심리를 모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이슈가 돼가지고 최근 들어서 이 AACR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주가가. 그 오늘 시장에서 대부분이 급락세를 조금 연출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오늘 많은 분들이 공개 방송에서도 그렇고 물어보셨었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뭐 하락을 하는 부분 자체, 뭐 암학회라든지 학회들이 연기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언급을 했었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 자체가 저는 크게, 거기에 대해서 언급만 하고 말씀을 추가적으로 안 드렸던 이유는, 기술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연구에 대한 개발을 할 때, 이런 학회가 안 열린다는 이유로 급락을 하는 사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학회라는 분위기,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 해서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하진 않잖아요. 참여한다면 좀더 오르는 분위기는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참여 안 한다고 해서 빠집니까? 아니었잖아요. 참여 안 하면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는 이 학회가 연기됐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많이 빠져버렸어요. 이 말은 그 전에 이 ASR 관련으로 해서 그만큼 오른 부분을 반납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에 따른 기대감은 오른 부분을 반납한 거지, 안 올랐던 기업이 빠진 것은 오버해서 빠졌다 봐야 되는 거죠. 또는 오른 부분 이상으로 빠진 것은 오버된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참여 안 한다 해가지고, 참여 안 한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주가가 빠진 적은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시장 자체가 약간은 비성적 하락이 나타나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하락을 해버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동요를 조금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은 다시 한번더 반등이 나타날 거라 판단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기업 자체에 대한 연구 개발을 보는 거지, 그거를 이제 참여를 안 했다고 해서 주가가 빠진 것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연기됐다고 대부분의 기술 이전 기업들이 아무 관계 없이 그냥 빠져버린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비이성적이잖아요. 요거는 내일 다시 한번 이성적 판단을 하면서 주가가 반등 나올 수 있다. 그러한다. 대신에 이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반등을 다 회복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죠. 대신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파는 자리는 아니다. 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왜 뭐, 이 학회 안 간다고 해서 뭐 죽을 것도 아니고, 안 가면 안 가는 거지. 그게 이 학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1년에 그, 항암 관련 학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번 한번 연기가 됐다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이제 지금까지 연구를 해왔던 진행 과정이 물거품이 되었다. 그렇게 보는 건 힘들어요. 정말 그 약이 진정성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항암 효과가 있다면, 개별적인 미팅을 통해서도 충분히 기술 이전은 가능합니다. 그럼 2020년도는 기술 이전 한 건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2020년도에는 임상에 대한 통과가 한 건도 없어야 되나요? 지금의 이런 질병과의 질병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연구 진행, 연구 개발 진행 과정이 잘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우리가 좀더볼 필요가 있죠. 그럼 그에 따른 부분으로 다시 한번 더 판단할 필요가 있다. 좀 오늘 과한 하락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시장 자체가 많이 빠졌었는데, 일단 내일 옵션 만기입니다. 옵션 만기에 대한 과도한 하락도 일부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오늘 저희가 공개 방송을 진행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부터는 단기적인 싸움보다는 장기적인 싸움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오늘 들어왔던 물량이 내일 단기적인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겠고요. 대신 이 반등은 기술적 반등이겠죠. 자, 하지만 지금 여기에 이렇게 빠졌을 때 우리가 또다시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은, 자, 장기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장기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몇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기회가 됩니다. 지금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오늘의 이 하락이 큰 그림 안에서 한번 같이 보시면, 201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약 1, 2, 3년, 4년 만에 내려왔던 저가 권역이에요. 이 4년 동안 이루어졌던 저가 권역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올림픽이 4년에 한번 하고요. 월드컵이 4년에 한번 합니다. 지금 그 가격대까지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거는 엄청나게 특별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때요? 그럼 이 하락이 조금은 기회로 보이십니까? 특별하게 내려오는 자리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사고를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을 좀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런 마인드로 지금 시장 자체에서는 쫄지 말고 좀더 냉정하게 시장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크게 이 종목군은 좀 눈여겨봐야 된다. 그런 것들은 뭐 말씀을 드리기는 뭐 괜히 놀리는 상황이 좀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오늘은 따로 종목군을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평소 때 말씀드렸던 좀더 트렌드에 맞는 부분, 뭐 지금까지 꾸준하게 시청하셨던 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판단하고요. 그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즐겁게 매매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